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강산 야생화님이 보내주신 모종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님은 나눔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야생화님 농원에는 없는 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꽃들을 재배하시더군요. 이번에는 블로그 이웃님들에게 에렌지움 모종과 가자니아 모종, 그리고 은숙 모종을 나눔하셨는데요. 제게도 많은 모종들을 보내주셔서 정원에 심었습니다. 가자니아는 흰색과 노란색을 보내주셨는데 꽃이 참 이뻐서 정원으로 바로 보내지 못하고 화분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계속 비가 내려서 꽃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생화님 가자니아를 담았습니다. 더 이쁜 동영상을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군요. 은숙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블루아이스처럼 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같았지요. 이렇게 잎이 이쁜 아이가 노란색의 꽃이 피더군요. 은숙은 국화과 열아의 살이 피식물로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구화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은숙을 심어주었습니다. 잘 자라 노란 꽃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은숙은 지피식물로 뿌리 많아 골치 아픈 곳에 심으면 은빛 물결이 있는 은숙 정원을 볼 수 있고 여름과 가을에 노랗게 피는 꽃들도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은숙은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은숙 정원을 금방 만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에렌지움을 보내셔서 정원에 심었는데요. 에렌지움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 도입을 해서 키우던 화훼입니다. 단연초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작물이지요. 에렌지움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을 오래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절화로서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며 특히 한국풍 꽃거지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은숙 옆에 에렌지움을 심었는데 둘 다 자라서 잎이 귀에 걸리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에렌지움 사진들은 구글에서 프리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너무 이뻐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정원에 꽃이 피면 절화로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일찍 심었으면 여름부터 꽃을 만났겠지만 가을 동안이라도 이쁜 보라색 꽃들이 정원에서 얼굴을 보여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님, 이 이쁜 아이들 보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자니아와 은숙 그리고 에렌지움 모종들 잘 보셨는지요? 정원에서 자리 잡고 잘 자라는 모습들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